오늘의 여행지는요, 문화예술의 중심지 광주입니다. 발길 따라 전통시장! 자, 오늘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광주에 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중문 선배 왜 안 오는 거야? 아, 이 선배 또 지각이네. 전화 한 통만,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또 이런 거 못 참거든요. 여보세요? Hello. 어머? 광주극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누구세요? 중문 선배 맞아요? 난 준이라고 해.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와, 저 앞머리 좀 치워주고 싶네요. 어머, 왜 이렇게 느끼해? 빨리 가시죠. 광주극장 잡으러 간다. 자, 준 선배 잡으러 광주극장으로 출발. 골목을 보니 바로 보였는데요. 제가 또 후다닥 들어가 봤습니다. 어머나! 극장이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내가 아는 그런 극장 느낌이 아닌데 팝콘은 왜 안 파는 거지? 성 주인근 씨! 잡히면 가만 안 둬. 어, 깜짝이야! 선배! 읍스! 오! 미, 안소미, 아름다운 미, 썰미! 보임이에요. 내가 기다리던 그녀가 아닌 것 같은데. 소미 맞습니다. 그래? 정신 차려! 돌아왔어.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잠깐만. 북장이 왜 그래요? 어! 저 북장이 왜 이러는 거죠? 어? 희한하네. 광주극장의 전성기 시절로 떠나볼까요? 올해로 88살이 된 이곳은요,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인데요. 그리운 그 시절의 추억이 이곳에 남아있습니다. 지금 여기 옛날 사진이나 노트가 있는데, 아, 영화를 소개하는 안내 멘트가 담긴 노트. 광주극장에서는 장례 아나운서가 있어서 영화 상영 전에 상영하는 영화를 육성으로 소개를 했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의 힘과 감사드리며 오늘 상영할 영화는 파이란입니다. 아, 저랬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지금 관련 드십시오. 네. 잘해! 느낌 나네! 우리가 사랑했던 그때 그 시절의 흔적들이 가득하죠? 야, 진짜 오래된 느껴지네. 요금 인가서, 아, 옛날 요금이 얼마였죠? 어머, 여기 써 있어요. 관람료에서 네. 일반이 100원이고 100원? 군경이 80원. 100원이요? 이거. 아이, 아니,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우와, 이거 뭔지 아세요? 상영기 아니에요? 영사기라고 하죠, 영사기. 영사기. 네, 영사기. 여기도 있네. 옛날에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탁 돌아가면서 살짝 탁탁탁 끊기는 그 느낌, 그 감성. 그게 이런 기계였군요. 그렇죠. 이 영화 혹시 아세요? 이거 60년대 최고 히트작인데. 모를 순 없죠. 사랑방송인가 어머니. 그럼요. 아저씨 삶은 달걀 좋아하고 나는 삶은 달걀 참 좋아하는데. 오키도 삶은 달걀을 좋아하는군. 소주에다가 삶은 달걀. 소주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어머. 아, 진짜. 우와. 추억의 장소네, 추억의 장소. 이곳을 거쳐갔을 수많은 영화. 현재는 독립영화와 예술영화가 이 극장을 밝혀준다는데요. 예술인들의 꿈이 넘치는 이곳, 광주극장에서 낭만을 즐겨보세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여행의 꽃이죠. 바로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하는 광주 양동 전통시장입니다. 광주의 대표 전통시장이라고 하니까 더욱 기대되는데요. 오, 사람 많은 거 보세요. 싱싱함이 살아있지요? 여기 이 거리는 뭔가 싱싱함이 느껴져요. 이게 무슨 냄새지 이거? 저는 아는 냄새인 것 같은데. 아, 그 냄새 같은데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예. 와, 이거 홍어 맞아요? 예. 홍어. 아니, 잠깐만, 이거 무슨 홍어가 이렇게 커요? 네, 참홍어요. 참홍어. 네, 제 코가 역시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홍어였는데요. 아, 근데 사장님.
여기 홍어 골목인가 봐요. 예. 오, 아니 웬 홍어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아니 엄청 많아요 양도시장에는. 아, 대한민국에서요 제일 홍어가 여기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래서 왜 말해요? 홍어 사려면 양도시장으로 가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 맞네 맞네. 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구나. 예. 와. 그럼 오늘 저희 한번 좀 맛볼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네. 예, 예. 준비해 주세요, 어머니. 코로. 사실 홍어는요, 아이, 선배, 선배, 선배. 코로 잡숴 해봐시죠. 홍어는 코를 먹어야 됩니다. 참새가 방앗간에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홍어 골목에 왔으니 한번 먹어봐야겠죠? 이게 정말 맛의 진수라는 그 코잖아요. 맞습니다. 아, 근데요, 저는 원래 홍어를 잘 못 먹거든요. 어떻게 초급자 가능한가요, 코? 용기 있네요. 이게 올 건데. 아, 확 오더라고요. 그냥 코가 뻥 뚫리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자, 저는 날개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날개야 뭐 적당히 삭히면. 이 소리 들리시나요? 맛도 마시고 식감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오동오동? 맛있죠? 달콤해요. 너무 달콤해요. 알아요. 홍어를 원래 잘 먹어요, 우리 소미 씨는. 아, 네. 진짜 맛있다. 알겠습니다. 가지세요. 네. 가지세요. 다 네 거예요. 그렇죠. 저 코가 귀한 거잖아요. 네. 아, 집에 싸가세요. 하세요, 하세요. 예. 아, 아니, 소미 씨 어디 가요? 그만 드세요. 아, 신난데. 아예 돌아서서. 양동 전통시장의 홍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비장하게 다시 길을 한번 나서봤습니다. 김장철이라 그런지 모두 김장 준비가 한창이더라고요. 그 김장에 들어간 재료들 있죠? 맞아요. 싱싱하게 다 진열돼 있어요. 어머! 아, 김장은 또 젓갈 빼놓을 수 없죠. 빼놓을 수 없죠. 야, 손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 손님 되게 많네.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많이들 잘 오셨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뭐 하시려고, 젓갈로? 김장. 김장철이죠, 맞아, 맞아. 아이고, 사장님 어디 계세요? 네. 주세요. 아이고, 사장님 지금 바쁘시네. 아무래도 이제 김장철이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사장님. 네네. 좀 바쁘시죠? 네, 좀 바쁩니다. 아. 많이 바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젓갈 종류가 이게 다 몇 가지예요? 네네. 새우젓갈만 해도 이제 종류가 좀 다양하거든요. 수젓, 육젓, 노젓. 예. 이런 새우는 또 이제 북새우라고 해요. 오. 북새우도 엄마들 또 김장하실 땐 특히 많이 넣으시고.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저 김장할 때 넣었을 때 그래도 좀 이 새우젓이 제일 맛있어요 하는 게 어떤 새우젓이에요? 일단 제일 맛있는 거는 저거 보이시죠? 이게 비싸 보여. 아니, 이게 비싸 보여. 얼마나 저기 귀한 거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셔 사장님이신데. 저희도 잘 못 먹어요. 하나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맛을 봐야지요. 6시 내 고향입니다. 예. 살이 통통 오른 거 보이시나요? 제가 바로 먹어봤습니다. 어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단짠단짠해요, 이게. 저기요, 삼키고 얘기하세요. 4년간 먹었습니다. 4년간 장터 리포터 4년차! 저도 깜짝 놀라게 만드는 크기였는데요. 나 진짜 6시 내 고향 4년 하면서 이렇게까지 세우셔서 내가 먹어본 적이 아니, 없어요. 아니, 저도 전라도에서만 막 김치 담으실 때. 전라도에서만 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새우젓게 돼야 해요. 소금구이입니다. 거의 소금구이에요. 무슨 맛일지 우와. 정말 궁금했는데요. 장치죠, 뭐. 눈물 핑돈 것 같은데요? 진짜요. 한번 꼭 먹어보세요. 이 북새우는 밀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바닷물이 내 입안에 밀물로 막 들어오고 대신에 껍질이 약간 그 씹히는 그 맛이 식감이 되게 좋네요. 아, 네. 그렇습니까? 살도 굉장히 포동포동하고. 오~ 손님이 끓이지 않는다는 젓갈집. 늘 고마운 손님들을 위해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고 싶은 게 바로 사장님의 마음이랍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새우젓 전국 배송으로 꼭 만나보세요. 이야.
정 씨. 네. 오후가 되니까 손님들이 더 많이 나오시. 진짜 정말 많으시네요. 바글바글하십니다. 그렇죠. 네. 아, 이 시장이 이렇게 손님 많은 이유가 있죠. K관광마켓 10선에 선정이 됐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라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느낌 알죠. 네. 잠시만요. 왜요? 왜요? 왜? 어디선가 네.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또 어디에요? 어디에요? 따라갈게. 따라갈게. 어디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이게 골목인데 멀리서부터 맡았네. 혹시 냄새 좀 맡아줘. 어디에요? 코가 정확해요. 어? 여기에요!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네, 여섯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도미 씨가 저 멀리서부터 우리 예, 이 냄새를 맡고 예, 왔는데 예. 지금 하고 계신 게 갈치조림? 예, 갈치조림. 우와. 갈치조림. 맛있어요. 추울 때 갈치조림 먹으면 예, 예. 진짜 맛있는데. 갈치조림이. 그러면은 우리 빨리 네. 먹어보러 가죠. 그러니까 아유, 어머니. 쳐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왜요? 저 가서 사가지고 오셔요, 바깥에서. 어? 네, 실시간 재료가 갈치든 무엇이든지 해물이든 손님들이 드시고 싶은 것을 사가지고 오시면은 여기서 해드려요. 네? 아, 메뉴가 따로 있는 게 해드리니까. 아니고요? 예. 잠깐만요. 갈치인데, 갈치인데, 갈치인데. 갈치가 왜 이렇게 길어? 우와. 시장에서 장을 봐가며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노량진 수산시장도 아니고 직접 싱싱한 재료를 골라봤는데요. 나왔다. 손이 나가는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차 소매 있죠? 네. 오케이 우리 같이 사왔어. 사왔어. 네. 들어가세요. 맛있게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갓싸온 싱싱한 갈치에 양념옷을 둘러주고 포글포글 맛있게 끓여주면 짜잔. 밥도둑 갈치조림 완성이요. 감사합니다. 예. 한 번에 드시기 소미 씨, 갈치 해체 쇼. 잠시 감상해 보시죠. 아, 기가 막히네요. 소미 씨가 잘 먹을 줄 알아요. 그렇죠, 저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그렇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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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머, 숟가락에 살만 고이고이 올려 한 입 크게 먹어봤습니다. 지금 한두 방 다듬으러 간 거 아니에요? 갈치 거의야. 진짜 맛있었습니다. 한 토막이 들어갔어요. 한 토막, 갈치 한 토막이 들어갔어. 지금 제 입에서 갈치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 갈치들이 어떤 저는... 춤을 추고 있어요? 갈치, 갈치 어떻게 춤 춰? 갈치. 좋다, 오! 어, 갈치 춤 좋았어. 갈치. 와, 진짜 이렇게. 약간 자, 이 느낌 다들 아시죠? 물을 부어서. 도대체 알아요? 야, 뭐 잘죠? 갈치 사기. 접어가지고. 4년차 선배님은 다르네요. 갈치 탑을 쌓아서 보고 왔는데요. 야, 이 조합 정말 말해 뭐해 였습니다. 이 양념 자체가 진짜 이 냄비에 자글자글 뽀글뽀글 그래. 끓여주셔가지고 그냥 갈치 사이사이 속살이 그냥 양념으로 싹 스며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갈치조림을 맛있게 하는지 갈치조! 갈치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갈치줄 수가 없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손님이 뭐 오늘 뭐 먹고 싶다 이러면 또 이렇게 뭐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좋더라고요. 오시니까. 그럼 어쨌든 뭐든 어떤 재료 사와도 뭐든 다 만들어준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럼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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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좋았다. 지금 소주 너무 먹고 싶어요. 아니, 소주. 우리 사장님, 그럼 앞으로도 손님들이 원하시는 음식 뭐든지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럼요. 넣을 뭐 뭐대요? 양동 전통시장 자랑을 예, 우리 전국적으로다가 한번 해보러 어머니. 저희 양동시장은 항상 아침에 새벽이면은 전국 어디서나 생물이 많이 들어오고 또 산지 채소나 야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싱싱하고 파릇파릇하고 좋아요. 구경도 많이 하시고 두루두루 도와가면서 살아봅시다. 파이팅! 많이 도와주십시오. 양동시장. 광주 여행의 꽃 양동 전통시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광주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니 갑자기 광주가 아니라 여기가 우주가 됐어요. 자, 이곳은요 사직공원인데요. 이 광주 미디어 아트와 연계해서 지금 시범 운영 중이지만 예. 이번 11월 말부터 정식 오픈되거든요. 뭐 사랑하는 가족, 뭐 연인,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좀 이 예쁜 야경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와, 가보시죠. 와, 아직 볼 게 많이 남았으니까 얼른 가볼까요? 와,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어린 왕자가 된 것 같네. 와, 너무 원래도 없었는 생각은. 물길 따라 전통시장. 자, 물어. 기다려.
물어. 유난히 기다려. 물어.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빛의 숲. 뛰어노는 아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친구들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요. 3학년 또? 1학년이요. 1학년이요? 내가 더 멀리 나온다. 아, 이렇게 놀이도 할 수 있어요? 네. 아니, 놀라주세요. 빨리 놀라주세요. 아, 재밌어요. 할보. 낮가밤이 빛나는 예술의 도시 광주광역시로 모두 놀러오세요. 가지빛숲.